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하시며 주의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며 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읽으시면서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고 어려운 책으로 우리에게 사실 손꼽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 레위기가 모세오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그런 성경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도
아마 가장 가운데에 이 레위기가 배치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가 지루하고 어려운 이유는 첫째로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얘기는 이야기 전개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재미가 없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 그렇게 시간의 흐름과 이야기 전개가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레위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레위기의 시간 흐름과 이야기 전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멈춰 세우셔서, 시내산 앞에 멈춰 세우셔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멈추시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들이 중요했기에 그 촉박하고 긴급한 그런 광야 행진을 멈춰 세우시기까지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레위기에만 시간과 공간이 정지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정지시킬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하고 강력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제가 간단히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번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번 오퍼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태워드리는 제사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시면은 단순히 올리다 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태워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번제물만이 아니라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자가 되겠죠. 제사자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제사자를 위해서 그 제물을, 그 번제를 받아주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는 제사물 자체보다, 그 번제 자체보다 그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에게,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에게 하나님께는 관심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시면 이것에 확실한 사례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나 제사를 넘어 그것을 드리는 제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예배가 무엇입니까? Worship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존귀한 가치를 존귀한 가치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랍비들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화목제보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번제를 더 중요한 제사로 여겼던 것과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올려지는 거룩한 제물이나 제사만이 아니라,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에게 관심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사자에게 포커스가 가 있다. 제사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는 정말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떤 거룩한 헌신뿐 아니라 자발성, 그리고 감사, 자발성과 감사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존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경배의 차원과 더불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감사가 곧 예배다, 예배가 곧 감사다라고까지 강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제사자도 어떻습니까? 제물이나 제사장을 넘어서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에서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 존재의 목적인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심에 믿음 차이였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을 꿰뚫어보고 계시며 이 부분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이처럼 감사의 자원제이므로 제사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성소에서 올라와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사람들은 언제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번제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뒷부분에 언급이 되었는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제사로서도 이 번제를 드렸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났을 때이 번제를 드렸고요. 욥은 잔치를 할 때면 항상 잔치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의 번제, 기쁨의 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그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렸고,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을 때 회개의 번제, 속죄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제는 단순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의미와 관계를 갖고 드리는, 의미와 관계를 갖고 드리는 마음과 중심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일, 모든 감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이고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예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진정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슴 깊이 느끼시고 되새기시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의 절차를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어가 중요한데요. 오늘 주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라고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이 주어, 그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 제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 제사자를 제사의 주체자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다음 또 6절 이어서 보시면 다시 그 제사자에게 명령하시는데, 읽어드리면,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살과 뼈를 발라내는, 각을 뜨는 이 일을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든 것을 제사장이 제단에 향을 올려 태워주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제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이 그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로서 받아주신다라고 마지막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제사에서 주체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당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헬퍼의 역할을 할 뿐이지 제사자가 주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비해 더 많이 예배가 목회자의 어떤 기능적인 일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 인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인식이 혹시 잘못 바뀌게 될까봐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기능적인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제사자, 당사자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안수를 하고 재물을 도살하고 재물을 각드는 그런 가장 핵심적이고 구체적이고 힘든 일을 제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제사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열납해 주신다는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 하나님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나의 예배를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였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배자, 더 행복한 예배자, 복된 예배자로 사셔서 더욱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 생각대로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자, 그 예배자로 살길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그삶 가운데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